아까 매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비용을 빼면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초보인데 네. 뭐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분이 매출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어마어마하다는 게 제가 했던 그 액션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놀라면 건 아니고요. 나처럼 하면 누구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5월 달에 제가 매출이 548만 원. 네. 그 다음에 6월 달이 좀 더 늘었습니다. 599만 원. 네. 그 다음에 지금 7월 달인데 7월 달 아직 뭐 끝나지 않았지만 추세로 봤을 때 제가 650에서 한 700만 원 매출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출이 뭐 저는 경험을 안 해서 뭐 아시는 분마다 피드백을 받기로는 그래도 상위권 매출이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위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 비용을 제하면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잡아서 평균만 해서 550만 원을 놓고 계산했을 때 LPG가 가스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요. 그게 한 내 매출의 11~12%. 네. 그 다음에 그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 KTC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엔진 오일 무조건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갈고 뭐 기타 소모품. 그 다음에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고 하는데 간혹가다 그 CCTV를 놓쳐가지고 뭐 속도 뭐 오바로 인해 가지고 뭐 과태료는 뭐 건당 막 32,000원씩 이렇게 나오던데 네. 그런 걸 갖다 이제 5월달하고 6월달에 제가 뭐 길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좀 어둡기도 하고 경험상 좀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게 한 12~13만 원씩 내가 그 6월달에는 한 15만 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비용을 다 포함하면은 그게 한 7~8% 네. 그래서 전체 매출에 LPG 가스비 포함해서 제반 소모되는 비용 다 합치면은 한 20%. 그래서 550만원에서 20%는 비용으로 나가는 게 한 110만원. 순수익이 한 440만원. 네. 그래서 순수익이 한 440만원.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순수익이 420만원. 그 다음에 6월달 같은 경우는 한 470만원. 순수익이.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봤을 때는 내가 순수익이 그래도 520에서 500한 4,50은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스비가 그 정부 보조금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가스비가 지금 제가 그 가스를 주입하는 주유소는 그러니까 주유소는 한 군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내 집하고 근거리에 있는 LPG 가스가 좋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대 시설로 세차 자동세차를 갖다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고 나머지 이제 뭐 에어라든지 이런 거 거기서 한 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부분 큰 LPG 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다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주유소를 일단 선정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0~9원대인가 이렇게 지금 LPG 요금을 넣고 있는데 리터당 거기에 보조금이 유가 보조금이 국토부하고 지자체 이쪽에서 나오는 게 전부 합쳐서 한 174만 몇 점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는 내가 지정된 주유소를 이용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주유 할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뭐 70원 80원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0원 할인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적으로 900원에서 쉽게 해가지고 900원에서 250원 170원에다가 80만원, 250원이잖아요. 250원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65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스 넣는 거는 한 650원 되니까, 내가 유가에 적혀 있는 리터당 요금이 내 전제 비용이 아니다. 거기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비용으로 내는 돈은 더 낮춰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개인택시를 하시려고 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나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제 회사 동료들, 이제 퇴직을 할 때 저희 동료들하고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뻔합니다. 뭐, 택시는 3D고, 3D 요즘 막 6D까지 쓰더라고요. 6D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업종이 개인 택시고,
나 힘들고 네. 매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적이다. 그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제 동료들도 이제 얘기할 때 뭐 개인 택시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적으로 그거는 접하지 않은 분들의 경험치를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 막상 개인 택시 영업을 하고 보니까 네네. 이거는 회사를 다닐 때는 물론 뭐 연봉은 제가 많이 받았지만 회사를 할 때는 회사에 주어진 목표를 회사에 주어진 짜진 일정대로 제가 움직이면서 내가 거기에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물론 내 주도를 하면서 내가 영업행위를 했지만 그게 어차피 회사에 짜여진 틀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KTC 영업은 내가 내 스스로 일정을 짜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매출을 거양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개인 택시 영업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들리는 얘기와 틀리 실질 내가 해보니까 고객들을 만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더랬는데 저는 이제 고객님들을 얘기할 때 요즘 뭐 손님이라는 용어 쓰는데 저는 손님이라는 용어를 아예 안 씁니다. 안 쓰고 남녀노소를 막내라고 저는 고객님이라고 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고객님하고 첫 대면했을 때는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목적지 말씀 맞습니까? 하고 확인을 시켜드리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또 고객들이 네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무슨 얘기를 하면 물론 운전과 안전에 더 집중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뭐 세상 살아가는 얘기니까 거기서 내가 또 이렇게 살갑게 맞이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좋아하고 또 배움지 잘 배움하는 때까지 목적지가 잘 배움이 되었을 때는 고객님이 돌아가실 때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표현을 꼭 씁니다. 왜냐하면 고객님 카드를 넣는 순간 내 매출이 되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고객들도 그거에 더 적용하고 마무리 인사도 저는 멘트를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꿉니다. 네. 바꿔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 다음에 뭐 뒤에서 얘기하는데 어디 뭐 식사로 가는데 뭐 목적지다 그러면 내리실 때 아 좋은 식사 되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하루 이렇게 하면은 신선하다 이렇게 하면서 내리는 고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멘트가 신선한데 뭐 이러면서 내리는 고객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근무 형태도 내 자기 주도로 그 다음에 매출도 내가 한 만큼 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 자율성이 보장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매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인 택시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뭐 언급했던 거에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내 근무 형태를 내 스타일에 맞게끔 내가 근무 형태를 짜서 또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다 매출이 이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율성, 자기 주도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내가 그대로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 택시를 하면서 제가 면허를 취득하는데 9,200만 원 그 면허 값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9,200에 사서 거기다가 이제 차량까지 포함하면 차량이 중형차 이상이어야 되니까 2000C 같은 경우는 한 2,000 내외 그 다음에 뭐 그랜저나 뭐 K8 택시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3,000만 원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자가 되는데요. 옵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전체 투자비가 1억 한 2-3천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거기서 그 면허에 대한 9,200만 원은 내가 언제나 택시를 그만둘 때 네. 내가 내 귀속으로 나한테 현금으로 귀속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투자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실제 차만 이제 적어야 되는 건데 어느 업종이든지 그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실적으로 뭐 요즘 많이 하는 게 자영업이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 같은 거 하려면 뭐 처음에 권리금에다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막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거 잘못됐을 경우에는 뭐 다 날릴 수 있는데 KTC 면허는 어디 뭐 날라가나 망할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만두면 내 귀속할 수 있는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비에 대비해서 어떤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매출도 괜찮고, 그래서 개인택시업은 굉장히 좋다, 장점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기보다는 약간 어려움인데, 좁은 공간에서 고객님을 모시고 장시간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피로도 그런 거는 이제 적절히 잘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을 모시니까 안전하게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안전선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나 혼자 운전할 때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그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느 업종이든지 다 그런 거는 다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그러면 개인택시 번호판과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돈의 여유가, 네네. 뭐, 그렇게 없지는 않아가지고, 현금으로 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만약에 현금이 없다, 네. 지금 현재 택시, 개인택시 영업 그 형태로 보면은, 아직도 그 고령층에 있는 분들이, 네네. 이제 연세가 이제 다다라가지고, 면허를 이제 그 내놓는 반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년퇴직 뭐 제가 정년퇴직하고 지금 했는데 정년퇴직에 따라 쭉쭉 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밑에 이제 50대 이하 뭐 그 택시업계에서는 30대 40대 이런 분들 다 젊은 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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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택시 영업을 하기 전에 이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안전교육센터 그 6일짜리를 네, 교육을 네, 이수를 해야 되는데 네. 화성에서 저는 그 이수를 했는데 화성 안전센터에 봤을 때 그때 교육자들을 보니까 30, 40대, 50대, 50 밑으로 되는 분들이 거의 한 20에서 25%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실제 개인 택시 영업 필드로 이렇게 저 본업으로 오는 거는 좀 약간 미묘한 것 같은데 아마 돈을 그 일시불로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해 가지고 아마 도전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매출이 뭐 400, 500 이렇게 매출이 있다 그러면 대출을 좀 해서라도 이걸 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내가 볼 때는 뭐 어떤 이자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굉장히 그 승산이 있는 그런 개인택시 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젊은 분들도 뭐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실제 그 이렇게 매매상사 와가지고 상담도 해보고 네. 주변에 이제 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너무 나이 드신 분들 근데 그분 비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이렇게 적극적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네. 내가 이제 직업은 있어야 되고 네. 하니까 그냥 내가 이제 직업 삼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매출이라든지 그분들 얘기도 듣고 개인 택시비 어떻다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주소 듣지만은 실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저때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과감하게 대출 좀 해서라도 도전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7일자로 택시 요금 인상됐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손님이 좀 줄었나요? 아니면 그냥 유지가 되고 있나요? 이제 저도 이제 개인 택시를 하면서 기사분마다 약간의 얘기가 틀려요. 네. 누구는 줄었다. 누구는 보통이다. 네. 누구는 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매출이라는 개념은 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낄 때 약간 이게 저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비거래 되는데 하나 사례를 들면 그래서 담배를 이제 흡연을 하면 안 되는데 흡연 하시면서 담배값을 이제 갑자기 막 2천 원 막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담배 이제 다 끊어야지 금연해야지 금연하는 게 좋긴 좋죠. 좋은데 대부분 현상을 보면 한 3개월 동안은 이렇게 뭐 줄인다 금연한다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시 이제 평행선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아니면 더 늘어나거나.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게 이제 그런 데도 불러가고, 이거는 택시 서비스 영업은 고객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그 좋은 형태의 그 어떤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이 줄지는 않았어요. 네. 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 택시를 하면서 초보인데 5월달에 영업할 때 또 6월달에 영업할 때는 5월달에 안 좋은 거는 버리고 더 좋은 거는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업계 자체도 제가 이런 루트를 이제 자꾸 계산하고 생각을 하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싶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해가지고 요금 인상 요인이 어떤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준다보다는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있는 거지 단순 요금에 따라서 뭐 시장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저는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3개월 정도 개인 택시 영업을 해보시니까 가장 어려운 점 뭐라고 생각되세요?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이제 그 장시간 신경을 쓰면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체력적인 부분. 네네. 그런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만 60세입니다만은 제가 하는데 저는 체력적인 그런 거는 크게 부담을 못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저보다 이제 좀 체력이 이제 약하신 분들 말 그대로 약간 평균 그동안에 운동을 많이 안 했거나 체력 관리를 많이 안 했거나 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스타트를 이렇게 가기에는 약간은 그 무리가 있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60인데 제가 아무리 뭐 체력이 좋아도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대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그래도 그중에서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체력적인 부분 그런 게 있고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안전운전에 항상 신경 써야 되는데 사고가 절대 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만 타고 있는 게 아니고 고객을 모시고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다치는 게 고객까지 피해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고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체력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